한국에서 1999년 네. 3월에 29살짜리 이 사람이 네. 집을 운전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의 차가 거세게 돌았죠. 네. 왼쪽. 이거 뭐냐면요, 29살 먹은 이 사람을 꾸며주니까 S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형사라서. 네. 이거 모르고 이거는 부사로 동사 꾸며준 거 모르는 거 같죠. 네. 거세게 돈 거죠. 저스는 네. 돌렸죠. 스티어링이 뭐죠? 핸들 돌렸죠. 세게 오른쪽으로. 네. 위치가 안전장 전체 꾸며주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야기했는데 그의 차 다른 사건이죠. 왜냐면 컬스는 목전에 뭐라 해야 돼? 콜세이 투비가 나야 되죠. 이것도 사역동사도 아닌 지각동사도 아닌데 갑자기 동사만 나올 일 없잖아. 그래서 야기했죠. 그의 차가 이동한 거 어디로? 잘못된 사이즈로 길에. 그래서 핸들 잘못했더니 차가 돌아버린 거지. 그 다음에 두 개에 다가오고 있는 운전자가 크래쉬 충돌한 거죠. 차에 그 심하게 부상을 당했죠. 네. 존슨은 네, 운이 좋았죠. 무한만 운이 좋았어. 그거 상처 있죠. 해를 입지 않은 상태로 걸어갈 만큼 운이 좋았죠. 네. 뭐일지라도 그의 차가 완전히 파괴되어졌을지라도 그 차의 왼쪽 앞 타이어가 버스트 터졌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원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모델이었기 때문에 웨어가 있다는 표현도 있지만 웨어가 어떤 뜻도 있죠. 마모시키다는 표현이 있구나. 달아주기 때문이죠. 네. 그런 occurrence 발생은 너무나 흔하죠. 그리고 뭐일지라도 운전자의 실수가 여전히 우선 원인, 사고의 원인일지라도 그럴지라도 badly. badly 뭐죠? 나쁘지. badly는 몹시 매우 이어지거든요. 매우 못이어진 마모되어진 타이어가 또한 어디 있는가? 그 목록에 있단 말이야. 사고의 원인의 목록에 있다는 거지. 아세요? 매드, 매드 어디냐 조심하시고요. 나쁘긴 해야 돼. 매우 몹시라는 뜻이고. 아세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번에? 네? 아까 이번에 뭐 물어보는 거라고? 단말씀을 알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읽어가지고요. 아, 뒤에 너무 귀찮다. 4번부터, 4번 이문도 물어보는 거고, 5번은 배드냐, 매드냐 물어보는 거고, 1번은 뭐였냐, 아까. 1번 아까 꾸며주는 거 2번은? 이거 뭐지? 조사 어떻게